네, 안녕하세요. 우주론은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 모든 자연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떤 진화를 거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한편의 각본이 바로 우주론이에요. 우주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 자료로부터 예를 들면 우주가 무한한지 유한한지 또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또그 물질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수많은 천체들이 있는데 어떤 진화를 거쳐서 아름다운 우주가 됐는지 이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죠. 한 가지 제가 고천문학 연구하면서 좀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다면은 이 우리 고인돌 문화예요. 이제 고인돌의 정렬이나 고인돌 위에 새겨져 있는 별자리 그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천문 과학이 최초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이제 더듬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나타났던 그런 천문 과학적인 그런 요소들, 별자리나 또 천문 방위를 따르는 점, 그런 것들이 그 후대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려시대에 또 조선시대에 또 여러 가지 유물의 별자리들이 나타납니다. 고인돌 시대 때부터 수천 년 후인 조선 말기까지 그 모티브가 쭉 이어지는 것이 여기 살던 사람이 그 문화를 계속 전승시켜줘서 하나의 문화가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거든요. 그래서 이 고인돌 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쭉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를 천문 유물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뽑기는 정말 어렸을 때 해보고 처음 해보네요. 저는 이제 거의 60이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90살이잖아요. 일단은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해는 제가 하지 못한 연구들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천문학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과학을 먼저 하면 언젠가 내가 다른 학문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학문을 하다가 과학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 중에서 모든 과학을 다 하는 건 천문학이다. 천문학 중에서도 삼라만상을 다 공부하는 것은 우주론이기 때문에 우주론을 한 거죠.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이 닿을 때까지 그런 많은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못다한 일들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인류는 우주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천체들, 그리고 이 천체를 담고 있는 이 우주의 큰 공간,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것 같은 이 우주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인류사를 보면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최초의 그 대답들은 신화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1917년에 아인슈타인과 드스터이에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모형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 또 우주 팽창의 발견, 또 우주에 있는 많은 천체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대 우주론이 탄생이 되겠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현대 우주론이 탄생할 때까지 과학자들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에 임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